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5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개산대제는 영고제 등으로 개산조 자장열사를 기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면의 휴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 7장사 5불회 괴물이 선보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개최한 효심으로 낮춘 불심의 세계, 화산 용주사 특별전에서 다양한 성보들이 전시됩니다. 제75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이 교정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 불심회를 통해 오랜 기간 활동하며 재소자 교화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구미 금호 종합사회복지관이 주축이 된 자비나눔 연탄은행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눔을 실천한 봉사단체와 후원단체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해 첫 연탄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이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관사가 공양 음식 문화를 통해 마지와 바로 공양 역사를 살펴보고 사찰 음식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과 신라시대 화랑의 숨결이 남아있는 천주사에서 제68회 김유신 장군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추모제에서 김유신 장군의 위국 헌신 정신을 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5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진행된 개산대제는 영고제 등으로 개산조 자장율사를 기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면의 휴식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재봉득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5주년을 맞았습니다. 통도사는 지난 주말인 24일과 25일 양일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주제로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산조 자장율사가 삼보를 모시고 도량에 들어서던 여정을 삼보이윤을 통해 재현하고 괴불 헌공을 통해 국난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이 자만이 삼보이원이 무형문화재 등록되는데 아주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모신 모든 사부대중들이 부처님 가활에 이 어려운 국난 그리고 저 코로나를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올해 개산대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된 가운데 진행됐지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도량을 장엄한 국한은 가을 정치를 전했습니다. 경내 감로당에서 대웅전까지 전시된 나도 작가다 사진전과 괴불탱화 특별전, 자장유사 가사 배경과 다양한 전시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또 2020년도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인 108퍼즐과 컬러링북 나눔, 송수정에서 만난 국악과 서양암 문화공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봉행된 연고제는 헌다와 헌양, 표백문 낭독을 통해 개산조 자장율사의 창건 정신을 기리고 개산 이념을 되새겼습니다. 법요식에서 통도사 유락 승가대학원에서 번역한 율장 주석서를 봉정하고 통도사 스님 57명에게 4,94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역사회 공헌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1594년 다시 맞이하는 통도사 개산일 지난 천년의 역사를 이어 새로운 천년의 민족 문화를 꽃피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통도사의 사부대중은 불교 이념의 사회와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민족 문화의 창달을 책임지는 불지종과 국지대찰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통도사 개산대제는 전통의식으로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쉼표를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보 7장사 5불회 괴보를 선보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개최한 효심으로 낮춘 불심의 세계 화산 용주사 특별전에서 다양한 성보들이 전시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교구본사 특별전 세 번째로 용주사 본발사가 소장하고 있는 희귀유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효심으로 놔둔 불심의 세계 화산 용주사 특별전을 열고 아버지를 잃은 정조와 불교, 효를 주제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은 그 장원세자의 그 죽음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그런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에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부모 원중경을 접하고 내가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원력을 세워서 만들어진 것이 용주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효심으로 피어난 어떤 불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는 가지산문의 선맥을 이은 용주사 창건 관련 유물과 정조의 효심을 중심으로 구성한 효심으로 놔둔 불심의 세계, 용주사 본말사의 불교 미술과 왕실 문화를 볼 수 있는 유물들, 정강 대종사를 비롯해 송담, 정무, 정대스님으로 이어지는 근현대 용주사의 역사까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보 1권, 그 다음에 보물 10권,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15권, 세계 기록유산 1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불교 효와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 그 이 수도권에 있는 사찰이다 보니까 조선시대 왕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왕실과의 관계에 속에서 있는 왕실 문화, 이렇게 해서 효문화와 그 다음에 그 왕실 문화의 두 걸 중심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2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15m 비단에 기록된 용주사 상량문 전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조가 부처님을 모시고 복을 기원하며 손수 지은 계송을 비롯해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 장조금인 등 희귀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조의 효심을 그대로 담은 왕실에서 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모 은중경, 석판과 동판, 목판을 동시에 전시해 의미와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비단에 용을 수놓은 타기와 왕실에서 제작한 일로왕번을 비롯해 몽금척, 임목왕후 어필 칠원시 등 왕실 원당 사찰로 왕실 문화와 관련 깊은 용주사 본말사의 다양한 유물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근현대 대표적인 도심 포교당이었던 수원 불교 포교소 현판과 정강 대종사의 장상과 가사, 만공 대선사가 정강 스님에게 내린 친필 전법계 영인본 등 용주사의 근현대 역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희귀본 칠장사 오불의 괴부를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전시할 예정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은 용주사 괴부를 이어서 전시하는 등 상설 괴불전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효심과 불교와 왕실의 장엄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효심으로 놔둔 불심의 세계 화산 용주사 특별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평화재단 이사장이자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국제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니와누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초 6월 3일 계획됐던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연기돼 지난 26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아시아의 종교 노벨 평화상이라 불리는 니와누 평화상은 종교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여됩니다. 니와누 평화상 위원회 측은 법륜 스님은 타 종교인들과 협력해 불교의 틀 안에서 평화를 증진하고자 오랜 세월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 2천만 엔을 동남아 빈곤 여성과 코로나 방역 지원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저와 함께 활동해온 수많은 정토의 평화활동가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무명의 모든 분들과 평화상 수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는 75주년 교정의 날이었는데요.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교정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 불심회를 통해 오랜 기간 활동하며 재소자 교화에 힘써온 공로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서울구치소 불심회 활동을 주도하며 재소자 교화에 힘써온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이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1987년 6월 서울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회원 9명으로 출발한 불심회는 현재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과 매일을 부딪혀야 하는 근무 환경 속에서 정신적인 안식처가 필요하자 불자 직원들끼리 신행활동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사형수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함께 불화를 그리는 등 참회의 계기를 만들어 재소자 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교정교화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이제 교정위원으로서 수용자들의 안위가 재수감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교정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이 아픔을 다시 한번 더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행스님은 불심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의왕 용화사, 선우정사, 백운사 등 인근 사찰들과도 뜻을 합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 데에는 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불심의 활동에 지원금을 보태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위해 공양물 준비 등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의 교정활동에 저희들 신도들도 열심히 뒤에서 보조하고 활동하겠습니다. 불심의 활동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장과 서울교정청협의회, 불교회장 등을 맡으며 재소자 교화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성행스님. 최근 제28회 의왕시민대상 사회 부문을 수상한 성행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장애인 포교,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포교 영역을 확대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구미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주축이 된 자비나눔 연탄은행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자비나눔을 실천해온 봉사단체와 후원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해 첫 연탄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안홍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연탄을 나르는 두 손과 얼굴에는 밝은 꽃이 피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흐르지만 힘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구미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자비나눔 연탄은행의 연탄나눔 봉사 현장입니다. 올해 첫 연탄은 구미 도계면으로 전달됐는데 연탄을 받은 가정에서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봉사자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자비나눔 연탄은행은 해마다 연탄 총 3만 장을 100가구에 전해 현재까지 총 505가구, 연탄 14만여, 화목연료 43.5톤, 난방유 2,900리터를 보시했습니다. 겨울에 독거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른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겨울에 춥게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독거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자비나눔 연탄은행이 지난 23일 2020 자비나눔 연탄은행 발대식을 열고 10주년을 함께한 봉사단체와 후원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후원을 해준 환아시스템, LG이노텍, 삼성SDI와 매년 연탄 첫 나눔을 함께한 연꽃어린이집, 더프라미스, 서포터즈단에 감사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연탄 배달 봉사를 했는데 늘 할 때마다 마음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올해도 따뜻한 겨울 나기에 연탄이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비나눔 연탄은행은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이 주축이 돼 자비, 희망, 참여를 바탕으로 불교의 자비나눔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이 무형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관사 공양 음식 문화를 통해 마지와 바루 공양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찰 음식의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학술 세미나,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마지와 제자들의 수행 음식인 바루 공양. 마지와 바루 공양은 불교 승가 공양 문화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관사가 마지와 바루 공양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찰 음식 학술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진화사의 일상 음식인 수행과 나눔의 공양 문화를 살펴보고 진화사 사찰 음식의 무형 문화재적 가치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은 더없는 진화사 사찰 음식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호 스님은 국행 수륙제를 비롯한 의례 음식에서 바로 공양과 대중 공양이 발전해 왔다며 공양은 실천과 공덕, 나눔과 배품의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양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왔던 승가 공양은 급격한 생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북한산의 천년고찰 진관사는 근대 역사로 보면은 6.25 때 거의 폐허가 된 후에 1960년대 저희 은사이신 진짜관자 스님께서 당대 고습 대동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중창부사를 시작하면서 선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로 공양을 이어왔습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진관사 공양 문화는 인류가 지향하는 참된 음식 문화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창 당시부터 매일 아침 바로 공양을 하면서 일상의 수행의식으로 공양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소장은 또 진관사는 나눔 음식으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고 불교적이면서도 불교를 넘어서는 선으로 일반 대중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은 한양 왕실 의례 음식에 영향을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불교 의례로 수용이 돼가지고 지금 사찰 음식에서 볼 수 있듯이 진관사의 그런 정제되고 굉장히 단박한 그런 일상의 음식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만희 무형문화연구원장은 진관사 사찰 음식의 무형문화재적 가치는 수행과 나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천년고찰이 지니고 있는 각종 제의례와 절기에 따른 세시의례 등 바루공양 정신을 온전히 지켜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관사 사찰 음식의 전승공동체 구성은 물론 중요한 주체는 진관사 스님들과 그걸 운영하고 있는 뭐 운영단들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뭐 신도와 후원 집단도 있을 수 있고. 진관사는 공양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건 물론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은 선승의 가르침과 수행의 중요성을 일러주며 코로나 팬데믹 속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한국 명상 지도자협회가 참선의 대중화를 기치로 특별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선지식이 남긴 유구한 정신과 수행의 향기를 통해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공간. 전시장 초입에 들어서니 숭고한 부처님 법음이 귀를 울리고 죽비와 연꽃이 오버랩되는 영상이 펼쳐지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벽면 한편엔 실제 총알이 박힌 대형 금판이 호기심을 자아내고 발걸음을 옮길수록 드러나는 내면의 상처와 치유를 향한 통찰력. 한국 명상 지도자협회가 탄허기념박물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선 있다 특별전 현장입니다. 전시는 한국 불교의 핵심인 가나선의 전통은 물론 코로나 위기 속 명상 문화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해 심리적 안정과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작품마다 스며든 불교적 메시지와 지혜를 통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명상의 방법론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에 천년 동안 내려온 참선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이 기회에. 특별전은 한국 불교의 맥을 이어온 선지식의 가르침을 필두로 현대 작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예술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섹션은 전시에 백미라 할 수 있는데 배 위에서 노를 젓는 듯한 표현이 인상적인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 스님의 서예와 한 잔의 술을 인생에 비유하며 써내려간 성철 스님의 글씨 등 당대를 빛낸 선지식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조계종 제9대종정 월하 스님의 서예와 명산의 가치를 대포한 법정 스님의 한글 서예, 탄허 스님의 서화 등도 동반 전시되며 깊은 상념에 빠져들게 합니다. 작품을 통해서 이 선사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이 섹션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전시장 곳곳을 장식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은 또 다른 불교 예술을 대변하는데 와이어로 완성한 반가사유상과 불도 등 각종 조형물과 만다라, 현대불화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를 위해 귀여운 캐릭터로 최초 제작된 명상하는 강아지와 김중만 작가의 사진 등은 젊은 세대를 겨냥하며 친근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도록 저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들이 앞으로 명상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될 때 저희가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선지식과 현대 작가의 조화 속에 불교 문화의 진면목을 제시한 한국의 선 특별전. 전시는 탄원기념박물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리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3회에 걸쳐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경주 단석산 천주산은 삼국통일의 주역인 화랑들이 수도하던 산으로 김효신 장군이 이곳에서 수련하면서 칼로 바위를 베 단석산이 됐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요. 천주사에서 제68회 김효신 장군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풍광을 자랑하는 단석산 천주사. 천주사는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과 신라시대의 화랑의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68회 김유신 장군 추모제가 지난 25일 경주 천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제에는 천주사 주지 도선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준하경 경주시장, 박병훈 추모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김유신 장군의 위국 헌신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늘 이 천주사 김유신 장군 제68회 추모제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추모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 나라 장엄하고 그 족적이 남아있는 천주사. 추모제는 김유신 장군 위패와 영전 이혼 의식을 시작으로 육복공양, 살포리춤, 작법공양, 발원춤, 헌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사부 대중은 김유신 장군의 통일 정신을 이어받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종식과 한반도 평화통일, 지역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김유신 장군께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번째 나라가 되는 이런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그 아들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게 희생정신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우리 화랑들,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화랑들이 심천 대산을 다니시면서 수련을 했던 그런 장소고, 이 단석바위도 있고 동굴도 있고 화랑들이 수련했던 아주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잊혀가는 우리의 역사를 문화의 장으로 승화시킨 김유신 장군 추모제.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김유신 장군의 정신을 기억하며 국민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저희들도 김유신 장군을 현창하고 자라는 세대들에게 그 정신과 기백을 좀 더 가르치는 데 앞장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뜻을 모으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모제는 김유신 장군의 위국 헌신 정신을 통해 대립과 분열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문화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총화종 남양주 수진사가 기독교 광신도의 고의적 방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수진사에 큰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만에 진압됐고, 이 화재가 기독교계 광신도의 의도적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말 범종각에 게시된 법회 안내 현수막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상습적으로 불상에 돌을 던져 훼손하거나 타종의식, 법회를 방해하고 신도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검거됐지만 조사 과정에서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 혐오 범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